진짜 무슨 이런 질문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좀 깨끗한 질문을 골라온 거예요. 진짜? 어. 들어온 거 하나만 해봐봐요. 도착! 안녕 징징이들. 전 오늘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거예요. 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하신 걸 봤는데 과연 어떤 질문이 나올지 해볼까요? Come on! Come on! Come on! 카레맛 똥 먹기, 똥맛 카레 먹기. 똥맛 카레 먹기. 토마토마토 먹기, 토마토마토 먹기. 뭐라고요? 뭐라고? 토마토마토 먹기, 토마토마토 먹기. 토맛 나는 토마토 먹기, 토마토맛 나는 우엥 먹기. 토만 나는 토마토 먹기. 평생 야채만 먹기, 평생 고기만 먹기. 평생 고기만 먹기. 평생 라면 안 먹기, 평생 탄산 안 먹기. 평생 탄산 안 먹기. 10억 받고 평생 휴대폰 없이 살기, 10만원 받고 휴대폰 하면서 살기. 10만원 받고 휴대폰 하면서 살기.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더운데 라면.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머리 안 감기, 세수 안 하기. 응? 세수 안 하기. 아침마다 밤에 머리가 감겨져 있는 능력, 식사 후에 항상 양치질이 되어 있는 능력. 머리가 감겨져 있는 능력. 치즈 없는 피자, 탄산 없는 콜라. 치즈. 탄산 없는 콜라? 머리가 이상해 그냥 둘 다. 죽는 시간 알기, 죽는 이유 알기. 죽는 시간 알기. 탄산 빠진 탄산 음료, 녹아서 액체된 아이스크림. 최악이야 둘 다. 탄산 빠진 탄산 음료. 달콤한 된장찌개, 새콤한 부침개. 새콤한 부침개. 설거지 해주는 초대형 바퀴벌레, 집 더럽히는 고라니. 집 더럽히는 고라니. 밟아먹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평생 고구마 먹기, 평생 감자 먹기. 평생 고구마 먹기. 이틀 굶기, 이틀 안 잡기. 이틀 굶기. 음치로 살기, 박치로 살기. 음치로 살기. 죽을 때까지 혼톱 안 닦기, 죽을 때까지 머리 안 자르기. 죽을 때까지 머리 안 자르기. 당근맛 딸기, 딸기맛 당근. 딸기맛 당근. 감자튀김에 간장 찍어 먹기, 해외 케첩 찍어 먹기. 감자튀김에 간장 찍어 먹기. 5년 전 과거로 가기, 5년 후 미래로 가기. 5년 후 미래로 가기. 카레맛 똥 먹기, 똥맛 카레 먹기였는데 똥을 먹는 것보다 카레를 먹는 게 낫지. 카레가 어떤 맛이 나던 간에. 그지? 토마토 먹기, 토마토 맛, 토 먹기. 이것도 봐봐. 토를 먹는 것보다 토마토가 낫잖아. 그러니까 토맛이 나는 토마토를 먹는 거지. 평생 야채만 먹기, 평생 고기만 먹기. 난 고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기. 평생 라면 안 먹기, 평생 탄산 안 먹기. 나는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평생 탄산 안 먹기. 10억 받고 평생 휴대폰 없이 살기, 10만원 받고 휴대폰 하며 살기. 휴대폰은 신체 일부 중에 하나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를 주던 간에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신체비가 하나 없는 거야. 나는 핸드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얼주가기 때문에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택을 했고, 머리 안 감기, 세수 안 하기. 세수 안 하는 건 사실 티가 잘 안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안 감으면 기름지고 떡지고 이러니까 그건 못 참겠어. 치즈 없는 피자, 탄산 없는 콜라. 난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해서 탄산 없는 콜라를 선택했지. 죽는 시간 알기, 죽는 이유 알기. 죽는 시간을 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진지해져서 Sorry. 달콤한 된장찌개, 새콤한 부침개. 둘 다 최악인데 그냥 부침개. 달콤한 된장찌개는 이상할 것 같아. 이게 너무 최악이었어. 설거지 해주는 초대형 바퀴벌레, 집 더럽히는 고라니. 이거는 설거지 해주는 초대형 바퀴벌레 선택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 있었어. 진짜? 대표님. 강심장이네. 아, 알았어. 난 바퀴벌레는 너무너무 싫어. 평생 고구마 먹기. 나는 고구마만 먹을 수 있어. 이틀 굶기, 이틀 안 자기. 잠을 안 자는 게 나는 요즘에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차라리 굶으면 굶지. 나는 머리를 한 2년 동안을 손도 안 댄 적이 있어.
머리를 자르지도 않았고 머리를 염색을 하지도 않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진짜 여기 엉덩이까지 왔었어. 엄청 많이 자랐었어. 5년 전 과거로 가기, 5년 후 미래로 가기. 나는 5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 5년 전으로 과거로 가봐야 좋은 기회 별로 없을 것 같아. 미래로 가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가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밸런스 게임을 해봤어. 남들이 하는 건 다 해보고 싶으니까 나도 한번 해봤어. 이게 무슨 질문이야? 특이하네. 입에서 발냄새 나는 사람, 발에서 입냄새 나는 사람. 발에서 입냄새 나는 사람. 발냄새 맡을 일이 많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말하는데 입에서 발냄새 나면 진짜 어떡하지? 그럼 얼굴에 있는 엉덩이? 엉덩이에 있는 얼굴? 응? 얼굴에 있는 엉덩이? 어. 엉덩이에 있는 얼굴? 엉덩이 얼굴. 그러면 얼굴 있는 자리에는 얼굴이 없어? 그 엉덩이가 있지. 아 뭐야 그게!